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체크가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전에는 이게 없었어. 오늘 가는 곳이 몇 차례나 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철거가 진행이 안 돼요.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최근에 무당이 와가지고 이쪽을 살펴봤는데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게 달래질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여기에 자리 잡고 계시는 영가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여기를 주인을 행세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손발을 놓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있냐? 오늘 촬영의 포커스는 무당이 다녀갔는데 이곳은 포기해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찾는 거. 제가 흉가 촬영을 하면은 모두 다 그곳에 사연을 알려고 하진 않아. 근데 유독 가면은 느낌이 있어. 아, 여기는 왠지 남다른 사연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곳은 주변 어르신들한테 여쭤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전에도 내가 촬영을 한번 했던 데잖아. 이번에도 내가 여기를 답사를 하면서 여쭤봤거든. 근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무당이 손발 다 털고 여기 안 된다라고 하고서는 아직까지 방치 중인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1층으로 올라갑니다. 지하에서 1층으로 이동. 400대 450, 400대 480. 0 0 0 0 전자기장이 이끌린 쪽으로 계속 추적해 가볼게요. 뭔가 다른 뭔가가 있을 거란. 자, 일단 첫 번째 방. 0 0 0입니다. 자, 두 번째 방. 전자기장 수치가 조금 올랐어요. 130, 140, 210, 220, 230. 조금 올랐습니다. 안으로 갈수록 오르는 건가? 한번 계속 체크하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 800, 900, 900, 930, 920.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자, 방이 따닥 붙어 있을게. 이게 한꺼번에 묶을게요. 자, 네 번째. 440. 난이방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방이 지금 제일 높거든요. 뭐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긴 해, 진짜. 저기요. 저기요. 뭐야? 병풍이야, 이거? 어? 코너에다가 뭔 목관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놨냐? 이거? 뭐지, 이거? 이게 뭐야? 크기가 달라요. 얘는 좀 작고, 쟤는 좀 크고, 넓고, 이건 병풍은 아니거든요. 다른 방 가봅시다. 다른 방 가보면 알겠지. 다른 방에도 이게 있으면은. 어? 여기도 있네. 지금 양옆을 보고 있는 이두 객실은 지금 나무로 된 뭔가를, 이게 인테리어로 해둔 건지 모르겠지만, 저쪽 역한으로 한번 가봅시다. 역한. 역한을 가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아. 없는데, 여기? 그런 거 있거든. 옛날에 터가 너무 세면은 터 잡으려고, 터의 기운을 바꿔놓거나 터를 잡으려고 쇠기둥을 박아요. 건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중앙이 되는 부분에 말뚝을 박고, 그러면 터의 기운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거를 했었거든요. 큰 건물 들어올 때. 근데 지금 이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니니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계통일 수도 있지 않을까. 부적을 둔다든지, 말뚝을 박았던 거를 안 보이게끔 해놨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비방을 해놨다든지. 여기도 없는데. 여기 지금 다른 데 확인해 봤더니 다른 데는 다 없고, 지금 저두 마주 보고 있는 데만 있는데, 안쪽으로 좀쭉 들어가서 더 확인해 볼게요. 누구 있어요? 1260, 1260, 1370, 1370, 1370 계속.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아까 목간에 있는 방들 있잖아요. 지금 방이 두 개였잖아요. 좌우로. 만약에 저기가 진짜 비방을 했다고 한다면 전자기장 수치가 낮게 나와야 되거든. 지금 전자기장 수치가 여기가 800대 이상이니까 저기서만 조금 줄어들어야 돼. 만약에 저게 맞다고 한다면은. 근데 똑같으면은 의미가 없지. 아, 맞지. 우리 염해놓고 사람 세워놓은 것처럼 귀신들이 댕겨. 무서워 죽겠어, 진짜로. 아니, 뭔 복장들이 연복장이야, 씨. 저거를 살짝만 오픈을 할수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지금 방다 돌았거든? 딱방두 개만 그래. 방두 개만. 근데 지금 잘 봐봐요, 여러분. 가운데야. 저쪽에도 방들이 있잖아. 이쪽에도 방들이 있고. 근데 딱 가운데 방들 양쪽으로 해놨어. 다른 방은 없잖아, 지금.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것도 나무. 이것도 나무고. 또 까는 거. 또 집. 뭐 부적 같은 거 무대기로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지금 틈이 있거든요. 이 틈을 벌려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얘만 뜯으면 다알수 있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그 혹시 저 나무 안에 뭐 들어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나무 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붙어 있다. 나무에 붙어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구석에. 와, 씨, 진짠가? 구석이라면 내가 아까 있던 곳? 여기에 있었. 여기에 있었다. 숨김. 저 안에 뭐 숨겨놨나, 진짜? 있었는데 뭘 갖고 간 건가? 가져간 거예요? 지금도 안에 있어? 쓰레기. 안에 쓰레기 있어요?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저 나무 뜯으려고요. 한번 뜯어봅시다. 뜯어봐야 아니까. 배관인데? 그냥 배관이 개 같네요. 배관입니다. 진짜 쓰레기 있네. 쓰레기. 저 안에 쓰레기 있다, 씨. 귀신 말이 맞네. 잠깐 여기 한번 더 가고 말해. 여기도 있다. 방금 저뭐 움직이는 소리 들렸죠? 누구야? 누구세요? 와, 씨.
저기요. 아, 진짜 움직이는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났다니까요. 아, 여러분 다 소리 들렸나 보네. 저기요. 저 그냥 방송 촬영하는 사람이거든요. 눈뽕 새끼야, 누구야? 눈뽕 새끼야. 아씨, 박쥐입니다. 박쥐 딸이 치고 싶다 이 새끼. 딸이 쳐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소리 들으신 분 남자 목소리 분명히 났다고? 와, 들은 사람들 되게 많네. 어?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부당 선생님께서 왜 이곳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대충 제 의견을 그냥 내보자면은, 어차피 이곳에 들어와서 뭔가를 한다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주변에 선생님이 이 건물을 봤던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모든 종합적인 걸 보면서 뭔가 이거를 하고 딴 거를 한다 해도, 별다른 수익 같은 것도 없을 거고, 오히려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영가들한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하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